헌법 7조 46조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선설하겠습니다. 이 안건은 위원장이 예,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윤리특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.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게이트와는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남국 의원은 사실 그 자금 출처, 미공개 정보 활용, 입법 로비 등 이런 의혹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.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, 민주당 대표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시겠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. 아주 뭐 반갑게 환영을 하고요.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간사 간의 논의를 해서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송기현 의원입니다. 우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간사라는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맡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한편 21대 국회가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국회 윤리특위의 간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. 현재에도 우리 국회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국회 윤리특위가 국민들께서 윤리특위에 보여주고 계시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. 국민들은 과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여깁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국회법이 정한 윤리특위의 진행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정말 눈속임으로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에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좀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되기를 바랍니다.